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전철 노선인 1호선. 노선이 긴 만큼 행선지도 다양하고 정차역이 많은 만큼 급행열차도 다양한 구간에서 운행 중입니다. 1호선에 현재 운행 중인 급행열차는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완행열차 대비 얼마나 더 빠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열차가 다니는 1호선 급행열차는 용산역에서 동인천역까지의 구간입니다. 이 급행열차는 용산역에서부터 구로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차하고 계봉, 역구, 부천, 송내, 부평, 동암, 주안, 재물포, 그리고 동인천역에 정차합니다. 이 구간은 급행열차가 다니는 선로와 완행열차가 다니는 선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만큼 완행열차와 급행열차가 같이 달리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용산역에서부터 동인천역까지 급행열차의 소요시간은 47분으로 모든 역에 정차하는 완행열차 대비 약 10분 정도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부평역까지는 완행열차보다 7분 빠르고 부천역은 4분 빨리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급행열차는 5분에서 10분 정도로 배차 간격이 짧은 편이지만 낮 시간대에는 시간당 2-3회 정도로 배차 간격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급행열차 시간표를 꼭 확인해보고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항철도나 7호선 등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는 다른 전철 노선이 많이 생겼지만 경인선 급행은 여전히 이용객도 많고 혼잡한 노선으로 2018년 기준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163%에 달했습니다. 한편 출퇴근 시간이 지날 즈음에는 구로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도 있습니다. 이 열차는 구로 차량기지 입출구를 하기 위해 구로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동인천에서 출발해서 구로역까지 운행하는 열차는 급행열차와 정차역이 같지만 용산에서 출발해서 구로역까지 가는 열차는 급행 플랫폼으로 들어오지만 모든 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동인천 구간에는 급행열차 외에 급행열차보다 더 빠른 특급열차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급열차는 급행열차보다 정차역을 더 줄여서 용산역에서 동인천역까지 4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열차입니다. 정차역은 용산, 노량진, 신도림, 구로, 부천, 송내, 부평, 주안, 동인천역입니다. 특급열차는 급행열차와 동일한 승강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특급열차가 앞서가는 급행열차를 추월하지는 않기 때문에 급행열차 뒤에 특급열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급행열차를 먼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용산역에서 구로역 구간의 경우 급행열차는 모든 역에 정차하지만 특급열차는 영등포역과 신길역, 대방역은 통과한다는 점을 주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부선을 따라 수원, 평택, 천안, 그리고 신창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열차의 경우 2019년 대대적으로 변경된 이후 시간표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부선 급행의 경우 경인선과 마찬가지로 용산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는 강력에 정차하고 그 이후부터 일부역만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행했었습니다. 현재 경부선은 ITX 새마을이나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하는 경부 1선과 1호선 전철이 운행하는 경부 2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급행열차는 안양에서 수원 구간에서는 잠시 경부 1선으로 넘어와 완행열차를 앞서가는 형태로 운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 열차 운행 횟수를 많이 넣지 못하고 무엇보다 안양에서 수원역 사이에 환승역이자 이용객이 많은 금정역에 정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이 구간의 급행열차 개편과 함께 이렇게 일반열차 선로와 전철 선로를 왔다 갔다 하는 방식 대신 전구간 전철 선로를 사용하고 군포역과 금천구청역에 대피선을 추가로 설치하여 대피선 설치역에서 급행열차가 완행열차를 추월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운행 횟수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에 추가로 정차하게 되었으며 용산역까지만 운행하지 않고 시청을 지나 청량리역까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량리역에서부터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는 강역에 정차하고 안양, 금정, 성균관대, 수원, 병점, 오산, 서정리, 평택, 성완, 두정, 천안역에 정차합니다. 일부 열차는 신창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천안에서 신창 구간은 모든 역에 정차합니다. 또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금천구청역과 의왕역에 추가로 정차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기준으로 수원역까지는 53분, 천안역까지는 1시간 42분 정도가 소요되어 완행열차 대비 서울역에서 수원
수원역까지는 8분, 천안역까지는 18분 정도 더 빠르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개편을 하였으나 개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습 지연 문제가 빈발하였고 결국 수차례 시간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열차 지연은 여전했습니다. 1호선 자체가 운행 구간이 길고 열차 운행 횟수도 많아 원래부터 열차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노선이었습니다. 특히 경부선 쪽의 경우 군포역과 금천구청역에 설치한 대피선이 급행열차 추월선으로 만들어져 열차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급행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다 보니 완행열차의 혼잡이 더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차례 시간표 개정이 더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이 구간의 지연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경부선에는 청량리에서 천안, 신창으로 가는 급행열차 외에 지상 서울역과 천안, 신창으로 가는 급행열차도 있습니다. 이 급행열차는 198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역사가 꽤 깊은 급행열차로 당시에는 지상 서울역과 안양역, 수원역에만 정차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정차역이 늘어나 지금은 지상 서울역과 금천구청, 안양, 군포, 의왕, 성균관대, 수원, 병점, 오산, 서정리, 평택, 성원, 두정, 천안역에 정차합니다. 일부 열차는 신창역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천안에서 신창 구간은 모든 역에 정차합니다. 영등포역의 경우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는 정차하지만 천안 방면으로 가는 열차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이 열차는 서울역에서부터 수원역까지는 일반 열차가 다니는 경부 1선으로 운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역이자 이용객이 많은 신도림, 신길, 노량진역도 정차하지 않고 모두 통과하며 서울역의 경우 지하 서울역이 아닌 지상 서울역에 정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차역이 적다 보니 서울역을 기준으로 수원역까지는 38분, 천안역까지는 1시간 28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급행열차보다 빠른 것은 물론 수원역까지는 무궁화호 열차 대비 약 5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덕분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2019년 경부선 급행 개편과 함께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했으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다행히 지금은 출근 시간대 서울 급행으로 2회, 퇴근 시간대 천안 급행 1회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 의정부 등 경원선 구간에서도 급행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차역은 동두천, 동두천중앙, 지행, 덕정, 양주, 의정부, 회룡, 도봉산, 창동, 광운대역에 정차하고 그 이후부터는 인천역까지 강역에 정차합니다. 평일에 하나여 운행하며 하행은 8회, 상행은 7회 운행합니다. 이 중 상행선 1회는 소요산역까지 운행하며 하행선 1회는 광운대역까지만 운행합니다. 동두천역에서 광운대역까지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완행열차보다 10분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급행으로 운행하지만 정작 급행열차로 운행하는 구간은 동두천에서 광운대역까지 일부 구간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